주류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도 몸조심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 내일 모레죠. 5월 23일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왜 서거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류의 거대한 힘에 밀려서 음모와 모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응? 여러분들 생각같이 뭐 딱 설치하면 그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인다? 정치 쉽죠, 그러면.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중동과 재벌과 검찰 권력은 우리 사회를 꽉 잡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박근혜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권 조중동과 검찰이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조중동의 기사를 보고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부를 최종적으로는 무너뜨렸지만 조중동이 그때 한 짓을 보세요. 박근혜 정부를 조중동이 무너뜨린 거예요. 검찰이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 들은 거는 나중이에요. 왜 우리가 촛불을 들었는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TV조선이 최순실이 주차장 나오는 걸 찍고 그 비서가 옷값 결제하는 거 그거 TV조선이 방송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TV조선이 그 당시에 왜 박근혜를 쳐내려고 그랬는지 생각해 보시고 왜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자기나 편이라고 생각했으면 검찰이 오히려 덮어줬겠죠. TV조선이 덮어줬겠죠. 왜 TV조선이 촛불집회를 생중계를 하고 조중동이 일제일 최순실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촛불이 박근혜 구속시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시작을 누가 했는지 보세요. 거대 언론 조중동이라는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앞장서고 거기에 검찰이 동원되고. 그러면 왜 박근혜는 이게 다시 넘어갈게요. 그럼 왜 박근혜는 구속됐나? 박근혜는 왜 구속됐을 것 같아요? 검찰을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구속된 거는요,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동욱 정의로운 사람이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최동욱이 다른 검사와 다른 건 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적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가 정권 잡자마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다고 검찰총장을 건드려? 그때부터 박근혜는 시작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거예요. 박근혜 정권 잡자마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한다면서 윤석열 그리고 최동욱 찍어냈죠. 그때부터 이미 검사와 박근혜 정부는 대립각이 세운 거고요. 거기에 이제 최순실과 어떤 박근혜가 이제 문고리 3인방을 이용해서 보수가 생각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죠. 박근혜는 일반적인 이명박 같은 애들은 조중동의 눈치를 많이 보고 대화가 되는 애들이에요. 수구 세력들의 적폐의 수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왜? 알아서 나눠주고 알아서 보호해주고 알아서 키워주고. 박근혜는 똘박이라서 모르거든요. 그냥 최순실이 라또나 드세요 그러면 최순실은 누굴 챙길지도 모르거든요. 오히려 문고리 상인간은 김호성이, 안봉근이, 이재만이다. 본인들이 마음대로 경찰 인사, 검찰 인사 이런 것들을 전행을 하니까 적폐와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박근혜 정권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 왜 터졌을 것 같아요? 조중동이 경고한 거예요. 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가 아주 잘하고 있고 그러면 문고리 3인방이라는 게 터졌을 것 같아요? 안 터져요. 대화가 안 되니까 문고리 3인방을 날리기 위해서 조중동이 중심으로 문고리 3인방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정윤회가 나온 거예요. 복귀해보세요. 복귀.
왜 정윤회 사건이 터지고 문고리 3인방 왜 사건이 터졌나 보세요. 이명박이 새끼는 나눠줄 줄 아는데 박근혜를 대통령을 안 쳤더니 바지 사장이 돼버리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갖고 하는데 조중동에게 조금이나마 콩고물이 안 떨어지고 적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니까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오나 했더니 그게 바로 최순실과 정윤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주변에서 쳐야만 거기 주변에 있는 문고리 3인방을 내쳐야만 김기춘이나 주변의 정치인들이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중동이 원했던 것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조중동과 연합을 해서 적폐 기득권의 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최순실의 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어렵지 않죠? 늘 쟤네들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조중동 플러스 국민의힘 플러스 정치검찰이 그 나라를 본인들의 걸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가 정권을 잡았더니 조중동 플러스 검찰 플러스 새누리당이라는 그 공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자마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하니까 최순실이나 정윤의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하니까 국정원을 동원해서 찍어버린 거예요. 검찰을.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 동일체인데 이것들 봐라 미쳤나? 검찰총장을 찍어내? 이게 된 거죠. 이해하세요? 검사는 수구구 진보구 보수가 없어요. 자기네 조직에 대항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칼을 갈고 있던 거예요.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이 찍어나가고 윤석열이 좌천됐을 때부터 검사들은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니들 걸리면 죽는다. 응?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국정원 대선 개입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호가 터졌죠. 세월호가 터지면서 검찰과도 멀어졌죠. 세월호 터지면서 국민들의 민심은 이반됐죠. 그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문고리 3인방이 그 정부 지키려고 최순실과였고 여기저기서 이제 공작적 정치하다가 계속 검찰은 그거를 다 싸놓고 있었던 거죠. 검찰은 계속 그걸 다 싸놓고 있었던 거죠. 필기하고 있었죠. 검찰은 다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 맨 마지막 민정수석이 누구였어요? 최재경이가 들어왔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박근혜가 부랴부랴 김대중 정부에서 그 정부에 누가 봐도 김대중 정부의 사람이라는 한광호기를 비서실장에 앉히고 최재경이를 그쵸? 왜 최재경이를 민정수석에 앉혔을 것 같아요? 검찰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다. 검찰에게 항복성을 한 거예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는 무서운 거거든요. 거기에 조중동까지 니들 조중동과 잘 보세요. 조중동과 그러면 청와대는 언제 영원히 이별을 했냐? 우병우 난리라고 여러 번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우병우가 어떻게 했어요? 조중동 주필인 그 당시에 누구죠? 무슨 주필을 국정원과 찍은 사진을 내밀어서 그 주필을 날립니다. 청와대가 그 당시 우병우가 조중동이 우병우 난리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병우 난리라고 시그널을 줬는데 우병우가 오히려 조중동을 쳐요. 조중동을 치면서 청와대와 이제 조중동이 거기서 누구더라? 그게 다 시그널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조중동과 검찰도 쟤네들 우병우, 최순실, 문고리 3인방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송이영 주필을 국정원에서 무슨 사진 찍었다 그러면 뇌물 엮였다 뭐 하면서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찍어 눌립니다. 그렇죠? 송이영 주필 날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 보세요. 끊임없이 조중동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거기서부터 끝나가 검찰과 멀어졌죠. 언론과 멀어졌죠. 청와대가 고립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문고리 3인방 JTBC에서 어떻게 됐죠? JTBC가 누구 거야?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냥 중앙 거 아니야, 중앙 거. 어? 누가 봐도 JTBC가 손석희가 잠깐 손잡고 있을 때, 어? 왜그 당시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게 보는데, 이 정부를 만약에 조중동이 지키고 싶었다면요, 그냥 손석희 날렸겠죠. 홍석현이가, 박근혜 정부가, 언론, 검찰,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이 삼각 편대가 돼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정상적인 정부였다 그러면, 손석희는 그냥 날라갔겠죠. 근데 왜 계속 JTBC에서 홍석현이가 손석희를 계속 앞장세워서 계속 보도를 시켰을 것 같아요? JTBC가 변해서? JTBC가 정의로워서? 중앙이 정의로운 매체로 만들라고? 아니죠.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손석희를 안 쳐놓은 거죠. 그쵸? 날려야 되니까 손은 그때 이 정부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정부라고 하면서 날려야만 오히려 자기네들이 살것 같으니까 그래서 손석희를 안 쳐놓은 거예요. 손석희 날라갔 손석희 아, 오히려 손석희가 민주 진영에서도 박수를 받으니까 박근혜 정부를 가장 날리기 쉬운 거는 진보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이용해서 JTBC가 기사를 쓰면 진보와 보수가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손석희 이 정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옷 벗는 거죠. 왜? 왜 손석희가 여러분들 앵커 자리에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홍석현이가 생각했던 이용 가치는 거기까지니까. 손석희의 이용 가치는 박근혜 정부의 몰락까지였으니까. 내려오라 그러면서 앵커를 교체하는 거죠. 손석희가 만약에 앵커를 계속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해서 문재인 정부를 잘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저쪽을 비판한다 그러면 중앙이 아니죠. JTBC가 아니죠. 손석희를 이용해서 박근혜 정부에 찍어놨는데 1등, 그래서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오고 조중동이 그거에 합세해서 같이 까주고. 손석희 임무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홍석현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촛불이 박근혜를 탄핵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때 지금 같이 문재인 정부 까듯이 조중동이 힘을 합세해 갖고 얼마든지 프레임 전환시킬 수 있었어요. 우리 너무 순진하게 살지 말아요. 조중동이 전면에 나서서 최순실이나 이런 국정농단 JTBC가 태블릿 PC 보도 안 했으면 끝이고 TV조선이 최순실의 비서를 통해서 옷과 그런 보도 안 하면 끝이야. 왜 그들이 보도했는지를 생각해야지. 소름 끼치는 거죠. 왜 태블릿 PC를 JTBC가 보도를 했고, 중앙이? 왜 TV조선에서 최순실을 미리 옛날부터 찍어놨던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거를 보도를 하고, 왜 옷값 결제하는 거를 하고, 문고리 3인방의 행적을 왜 조중동이 그렇게 낱낱이 밝혔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를 자극한 거죠. 우리를 왜 자극했을 것 같아? 아, 이 정부는 검찰과도 끝났고, 언론과도 끝났으니까 그냥 내려와야 된다. 그거였던 거예요. 끝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2016년 촛불 뜨거웠죠? 근데 그 촛불이 왜 시작됐는지를 알면 저들이 기획한 거예요. 저들이 기획했고, 결국은 설마 설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들은 박근혜에게 변하라. 문고리 3인방 날려라. 우병우 날려라. 진짜 탄핵이 될지는 몰랐겠죠. 그쵸? 진짜 탄핵이 될지 몰랐겠죠. 거기까지 갈지는 몰랐겠죠. 제가 볼 때는 조중동이 탄핵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길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석수가 탄핵 의석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의석수가 탄핵 의석수가 아니었는데 조중동과 검찰이 세게 몰아붙였던 것은 박근혜를 식물 정부로 만들어. 박근혜는 원래 식물이지만 박근혜를 아예 언론과 검찰과 거대한 적폐 프레임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박근혜 주변에 최순실을 제거하고 정윤회를 제거하고 우병우를 제거하고 문고리를 제거한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차지하게끔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지 잘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로 청와대를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최순실이라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게 오기를 부린 거죠. 문고리 3인방에게 끝까지 눌러라. 그렇죠? 문고리 3인방에게 끝까지 눌러라. 박근혜가 뭘 알아요? 여러분들 박근혜 아무것도 몰라요. 박근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무슨 기무사가 무슨 일을 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박근혜는. 다 안봉군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사단은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에 의해서 최순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강남에 돈 있는 아줌마예요. 이 모든 것은 문고리 3인방의 안봉근, 이재만, 김호성이 어? 얘네들이 결국은 촛불이 세게 되면 계엄령을 동원한다. 왜 그러냐면 안봉근이가 경찰에 인사권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호성이 이 모든 게 박근혜가 날아가면 본인들이 죽는 사람들이 실세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장 이해가 빠르죠. 잘 생각해보세요. 박근혜는 그냥 최순실 엔터테인먼트에서 키워낸 공주야. 제가 여러 번 옛날에 이걸 2016년에 방송을 했었어요. 박근혜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의전 받아가면서 최태민이라는 어떤 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빠져 있어갖고 얘는 재래시장에서 카드를 써야 되는지 현금을 써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태어나서 본인이 빨래를 해서 자기가 빨래를 널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의 사람의 생활 방식을 전혀 몰라요. 카드를 넣고 돈을 찾는 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늘 비서가 옆에서 돈을 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최순실 엔터테인먼트에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이 아이를 이용하면 엄청난 박정희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지불 수 있는 누군가 기획자가 있는 거죠. 기획자에 의해서 박근혜라는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을 키운 거죠. 아이돌을 키워서 매니저가 3명을 붙여놓은 거죠. 그게 바로 문고리 3인방이죠. 철두철미하게 누구를 만났다? 뭐를 먹었다? 그래서 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하지 않으면 이 아이돌을 만날 수를 못... 그 아이돌이 바로 박근혜인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가 자기가 진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 저는 연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 연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근혜가 없어지면 가장 피해를 받을 사람들이 모든 국정농단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문고리 3인방인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가 존재함으로써 자기네들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박근혜와 조중동과 검찰이 맞선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박근혜와 검찰이 맞선 게 아니고 박근혜와 조중동이 맞선 게 아니에요. 박근혜를 지키고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정윤회가 맞선 거죠. 김기춘도 바지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박근혜가 있음으로써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중동과 검찰과 맞선 거예요.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박근혜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박근혜가 머리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것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만들었죠. 문고리 3인방은 조중동을 배려하는 게 없었죠. 검찰도 배려하는 게 없죠. 오히려 때려잡으려고 그랬죠. 경찰 인사를 안봉근이가 하고 우병우를 통해서 민정수석이 검찰을 관리하고 그래서 민정수석의 우병우가 오랫동안 군림한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를 전폭적으로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가 하나는 경찰을 장악하고 하나는 검찰을 장악하고 그래서 검찰 라인에 갔더니 전부 우병우 라인이 검찰을 포진을 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안에서 우병우 라인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커졌고 결국 검찰이 우병우를 구속을 시키잖아요. 이해가요? 웬만하면 검사들 동일체라서 절대 구속시키지 않아요. 왜 우병우가 구속됐는지 보세요.
우병우가 구속된 것은 검찰과 대립각을 섰을 때 우병우가 그 권력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사유화시켰기 때문에 검찰들 입장에서는 최동욱을 찍어내고 윤석열을 찍어내고 이 새끼들 봐. 그러니까 나중에 국정농단이 조중동과 언론을 세울 때 우병우를 잡아다가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요, 우리 사회의 주류는 우리가 아니에요. 180석을 줬다, 아무것도 못한다, 화는 나지만 왜 못할까를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넘어지길 바라지, 저도. 그렇죠? 넘어지길 바라죠. 김기춘은 문고리 3인방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문고리 3인방이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앉힌 거지 박근혜가 마치 우리 아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김기춘을 비서실장 하면 좋겠습니다, 나 떠나 쓰세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이용해서 김기춘을 세워놓은 거예요. 응? 아무것도 몰라요. 박근혜는 여러분들 생각을 아무것도 몰라요. 애기야, 애기. 정신연령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거기서 멈춘 애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촛불로서 시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검찰과의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고 우병우 라인이 검찰 조직을 장악할 때부터 그 전에 있던 특수부 검사들이 벼르고 있었어서 2013년부터 검찰과는 이미 대립각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칼 갈고 있던 검찰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정리를 해주면 적폐 세력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거는요 조중동 플러스 검찰 플러스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조중동 플러스 검찰은 여지까지도 잘 이어 지네끼리 잘 검언유착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었는데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정치인들 누구 보이는 거 봤어요? 그냥 전부 친박이냐 비박이냐에 따라서 박근혜 호위유사만 공천받고 그 어떤 박근혜 정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안 보였죠. 안 보였잖아. 그냥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나라였어. 문고리 3인방의 나라였지 검찰, 언론, 기존에 있었던 새누리당이라는 수구 정치 세력들과 하는 정당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검찰이 그리고 조중동이 생각할 때 야, 이 정부는 말이 안 통한다. 왜 말이 안 통하냐? 뒤에 최순실이 있다. 뒤에 정윤회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정윤회 사건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이 터진 거예요. 난리라고. 걔네 처음에 주변 정리를 하려고 터뜨렸더니 오히려 문고리 3인방이 그 터뜨렸던 언론과 그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국정원을 동원한 거고.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응? 그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지 왜 지금 어? 왜 지금 검찰과 언론과 국민의힘이 하나로 잘 뭉쳐서 싸우는지 이해가 가요? 나중에는 어땠냐? 야, 정권 뺏겨도 좋아. 박근혜가 딱 탄핵되는 순간 야, 정권이 이렇게 된 거 왜? 저것들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조중동과 검찰이 우병우와 국정원과 최순실에 의해서 당하니까 오히려 조선일보를 치니까 여태까지 하나 한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최순실이 조선일보를 치니까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 거대한 힘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때는 분란이 됐지만 언론과 검찰의 허니문 국민의힘과의 허니문 기간인 거예요. 왜 얘네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똘똘 뭉쳐갖고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떠드는지 이해가 가시죠?
지나가 박근혜 정부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권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치자가 된 거예요. 무서운 거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슬픈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2016년 광장에서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라는 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같은 검찰 권력과 조중동의 힘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었어요. 안 막아준 거죠. 그렇죠? 난 살다 살다 조중동이 생중계로 촛불 집회를 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돌렸구나.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돌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면 조중동의 어떤 사설이나 논설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죠? 철저하게 눈에 움직이는 게 보이고 조중동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사격을 해주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실패, 박근혜의 대통령 선택은 실패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서 저런 애가 계속 대통령직을 하려면 우리가 영원히 집권을 못할 위기감이 있으니까 한번 내주고 다시 찾아오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죽어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분노하고 여러분들 알지만 장기 집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0년 이상 정권을 잡아야만 우리 사회의 주류가 바뀌는 거예요. 왜 관료 조직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왜 말을 잘 듣고 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말을 안 듣겠냐? 단순히 민주당이 물러터져서 말을 안 듣는다? 아니죠. 누구보다 관료 조직은 그 관료 조직과 함께 움직이는 재벌이 있고 그 재벌 뒤에는 조중동이라는 언론이 있고 그 재벌 뒤에는 또다시 검찰이 있고 관료 조직이 왜 안 움직이겠어요? 니들은 그냥 5년짜리 정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재벌은 영원하다. 그 재벌을 정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검사들을 정관 예우, 검사 판사,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권력자들, 그러니까 권력기관들의 정관 예우는 누가 해줍니까? 일반 서민들이 정관 예우 변호사에게 100만원 주고 사건 의뢰하면 맞습니까? 안 맞죠. 재벌이 해주는 거예요. 정관 예우는 재벌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벌과 검찰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재벌과 검찰이 같이 갈 때 광고를 집행하고 재벌 권력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중동의 지원사격이 필요해요. 재벌, 검찰, 언론은 삼각편대예요. 이 삼각편대의 고리를 끊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재벌이 민주당 편인가요? 아니죠. 일단 아니죠. 그럼 재벌 뒤에 정관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검사들 민주당 편일까요? 아니죠. 그럼 민주당 권력을 어떻게든지 견제하려고 그러면 검찰 권력 플러스 언론이 있어야지 가장 큰, 왜? 우리는 개혁정부잖아. 개혁정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민주당은 재벌개혁을 하고 언론개혁을 하고 검찰개혁을 개혁소리만 나오기만 하면 검찰과 언론이 붙었고 그래서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조중동과 검찰과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개혁 안 하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안 하고 그냥 우리 경제성장이나 제대로 하는 거 재벌 총수들이 만나고 검찰총장 응? 계속 들어오라 청와대 들어오게 해서 아 이번에 검찰 그 다음 인사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검사들이 반항할 이유가 없어. 근데 개혁은 누구예요?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고 개혁의 대상이 언론이고 개혁의 대상이 재벌이기 때문에 재벌, 검사, 언론이 이 대한민국의 거대 가장 큰 힘,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 이 힘들이 작용을 해서 문제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80석으로 그걸 깨라고 여러분들이 국회에 입법 권력을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죠. 국회의원들도 쫄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아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음으로
몰렸는지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언론과 검찰이 얼마든지 전직 대통령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성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성에 안 찬다 그래갖고 지금 공수처를 공격을 하고 그렇죠? 공수처도 엄청난 바늘방석 위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검찰에게 역풍을 맞아갖고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받을 수도 있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공수처 자체가 존립의 위기감을 맞을 수 있고 민주당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전장이 너무너무 불리한 전장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진짜 칼날이를 걷는 심정이겠어요. 조금만 실수했다가는 우린 죽는다예요. 조금만 저들에게 틈만 보이면 우린 죽는다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저들은 왜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힘을 세냐? 결국 돈이에요. 민주주의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돈의 힘인 거예요. 그 더 엄청난 돈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벌의 결국은 돈의 힘. 그 재벌을 움직이는 언론. 그렇죠? 정관료를 받으려면 검찰과 사법부. 우리가 권력은 잡았지만 우리가 권력을 써도 저들은 그 권력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호시탐탐 탄핵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좀 이런 구도를 알면 저들은 대통령을 만들 수도 대통령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과속을 하고 싶지만 때로는 브레이크를 잡고 뒤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길들이 달려온 길이 조금이나마 저들에게 나중에 흠잡힐 일은 없나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공수처를 좀 지켜보고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옆에서 촛불을 들고 비판을 하되 민주당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요런 2016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나같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그냥 촛불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순진한 민중을 속이는 거죠. 2016년 촛불에 도와서는 조중동이 일으킨 거예요. 검찰이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렇죠?